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생명갑 한종철 선생님과 저 백호가 같이 6월 모평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오늘 형식이 좀 독특하죠? 처음 보는 형식이 매우 당황스럽고 오늘 백호 선생님이 잘 리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메인 주제는 6월 모평. 그리고 제목처럼 참견. 그런 얘기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구성이 이게 어떻게 되죠? 일단 맨 처음에 6월 모평 시험에 대한 참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총평을 먼저 해야겠죠. 네. 총평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을 우리가 학생들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모였으니까 오답률 높은 문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는 찍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또 이것저것 뭐 다채롭게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뭐 MBTI 이런 근거에 입각해서 또 이제 분석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쌤 MBTI가 뭔지는 알아요? 잘 몰라요 나는. 진짜 모르세요. 얘기는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따 우리 좀 할 때 좀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형식을 좀 도입을 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총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1 기준이에요. 안타깝게도 생명과 2는 나중에 뭐 기회되면 또는 뭐 다른 거를 좀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 1 총평을 좀 먼저 시작할게요. 메가스터디 예상은 44고요. 뭐 타이사이트도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지는 이제 한 달 후에 실제 결과 나오면 알겠는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한 43, 42까지 봤거든요. 애들이 실력이 있다. 코로나가 2년 누적돼가지고 애들이 공부량이 적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44라고 하는 거는 좀 점수가 꽤 높았다라고 보입니다. 또 2등급 컷은 39점이 적절한 거예요? 보통 1컷이 43이면 네. 2등급 컷이 39면 간격 자체가? 그치, 간격은 뭐 이 정도는 뭐 비슷비슷한 거죠. 뭐 근데 문제가 한두 개만 엄청 어렵고 나머지는 너무 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고루고루고루 어려운 게 한 6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격차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난도 필러는 없는데 중필러들이 많았던 점을 말씀하셨어요. 초고난도도 있었죠? 17번과 14번이 엄청 어렵지 않았나요?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고3 학생들한테 보셨어요. 그죠? 또 여기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엔수생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뭐 금방 푸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생각해본 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이 이제 교육과정 첫 해인데, 기존 기조가 달라졌다고 이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엄청 어려운 초고난도 킬러는 없지만, 중킬러 수가 늘었다. 기본 문항이 좀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히려 고3들은 실제 30번의 문제풍에 더 어려우지 않았을까? 왜냐면, 극단적으로 진짜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그 제낀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를 그냥 집중해서 푸니까 시간에 그냥 압박은 많이 느끼지 않는데 요번 시험도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만만하다 생각했는데 건드렸는데 이상한 거야. 그치. 오히려 시간의 압박은 더 느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킬러 수가 많은 거야. 예전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준킬러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는 그게 작년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관점도 많네요. 네. 어떻게 뭐 느꼈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 신유형이 좀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도 트렌드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해설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는 복대립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확률 계산하는 문제, 인수분해 하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복대립 가계도 문제도 나오고 복대립 두 군데나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복대립이 싸웠죠. 복대립 시커 가르쳤는데 9월에 나오지 않을까? 9월 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좋은데 요번에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다인자잖아요. 그리고 세포분열 문제들이 좀 독특하게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매년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는 추세는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준킬러 근데 그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기존 문제에서 한 10% 정도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애들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준킬러.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애들은 능이 좀 풀 수 있지만 안 그런 애들은 좀 헤매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고3들이 현장에서 목요일 날 애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금, 토, 일 주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개념 끝나고 기출을 뭐 몇 해독을 한 것도 아닌데 기출에서 나온 것도 흡수할랑 말랑한 상황에서 그치, 이런 새로운 스타일이 난이도가 높든 낮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강사들처럼 딱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맞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해설 강의를 현장 강의에서 해줬을 때 애들의 느낌이 뭐냐면 알겠다 당신이 얘기하는 거 매우 잘 풀고 아 저렇게 풀면 아름답고 이해도 잘 가면 알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뭔가 약간의 위로 그리고 또 좀 체어업을 해가지고 아 지금 6평이 끝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시그널로 보고 아 요런 유형들을 봐야 봐서 계속 이제 하반기에 준비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고3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지금 6월달 시점에 좀 과하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커뮤니티 반응. 아, 커뮤니티 반응. 어, 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육모 과탐 생명원 후기. 일단 제가 요걸 봤을 때 이제 학생들도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니까 뭐 굳이 이제 신유형이라고 하면 그럼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새로운 스타일이 평가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솔직히 평가는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고 평가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항상 쫓아가는 거지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경험하는 게 핵심 문항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그치 다양한 문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강사들의 풀이법을 흡수한 상태에서 그 최소한의 풀이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거지 하반기 때 8월 9월 10월에 아 근데 저는 이 친구가 과제도가 점점 쉬워지는 듯한 느낌? 어 내공이 있네 이 친구는 내공이 있든 아니면 거짓말 치겠어 아하 아니야 이 친구는 엔스생일 가능성이 가게, 높다 가계도를 쉽게 느낄 정도면 진짜 가계도 그러니까 17번 그렇게 20%였죠 정답률이? 근데 네. 그거를 쉽게 점점 쉬워지는 듯? 물론 작년 복대립 가계도가 많이 어렵긴 했네 작년보다는 좀 쉽다라고 볼 수 있겠네 고3 생명 이번에 난이도 이응 상징은 뭐예요? 어때? 어때라는 질문 같은 거구나 작수보다 쉽지 않았나요? 작년 수능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 있죠 한 문제, 반 문제 정도? 난 그렇게 느껴져요 작년 6평보다는 어려워 그지 작년 6평보다 훨씬 어려워 근데 상대적으로 6월 시기에 비해서는 이건 많이 어려운 거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번엔 많이 어려웠어요 여기도 써있네 오, 이 통찰력이, 이 분석력이 있는 애야 얘는 이 업계에서 좀 오래 살았던 애야 얘. 작년부터 출제진 싹 바뀐 느낌 이거 한눈에 모르네 대학생 아닐까? 과외하고 있는 대학생 아까 아 예리 경향을 파악하고 있잖아 경향.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고3들은 이 정도 내공이 아니야 진짜 비유전 낯선 문제 비유전이 낯선 문제가 있었나? Z선 지엽선지? 애들이 보통 얘기하는 지엽선지 이거 살짝 지엽이긴 했는데 아,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선지니까 이거랑 그거 희한했던 거 동원체 중심체 암수가 붙는다 그런 선지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면 애들이 몰라 욕한다 그러니까 근데 평가원에서 나오면 대단한데 이런 거야 14번 14번 다이자 연관 그러니까 제 품형이었고요 이제 이번 6월 모평에서 주요 문항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포인트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봅시다 시작해주시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대한 분석 17번 문항이 먼저 나왔네요 17번 문항 17번 문항이 오답률 1이니까 네. 생명과학 1인 선생님이 하십시오 뭔 얘기야 17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요 그냥 생으로 찍어도 20% 나오는데 5개 선지니까 요 문제가 가장 그래도 요번에 어려웠는데 이 문제는 아까 앞에 학생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봐왔으니까 2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나오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예상했는데 근데 이게 14번 문항의 영향입니다. 14번 문항 다 알죠? 다인자 연관인데 그거를 애들이 도전했다가 망했어. 그래서 이거를 손 못 대는 애들이
그래서 정답률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10% 이상 그렇게 라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특징이 세 가지가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이거 뭐 해설강의 다 했던 거예요. 요 표가 유전자량 표인데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 요 유전자를 감춰놨어. 미지수로. 이런 유형이 기출론 나온 적이 없다고. 이건 사설에는 좀 나왔었지만 요게 이제 까다로웠고, 또 가라다 형질이 세 개나 돼. 그런데 다 형질에 대해서는 표현용을 안 줘. 다에 대해서는 여기 367 중 다가 발현된 사람 한 명이다. 47이 같다. 요거밖에 안 준다. 요것도 숨겨놨지. 그래서 요 세 개 변수를 흔들어가지고 까다롭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아주 까다로운 그 귀류 같은 걸 쓸 필요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다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소모되는 것 뿐이었다.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커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거 좀 잘 안 풀린다라는 친구들은 시간 투자하고 반복하면 이건 다 잡힙니다. 17번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쌤이 보셨을 때 학생들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쌤 보통 수능이나 6급 평가에 나오는 가계도 같은 문제는 몇 분 정도 안에 풀어야 잘 푸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어요? 많이 받았죠. 기준이 근데 애매해요. 네. 다른 문제, 이게 최고난도 가계도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문제, 특히 이제 개념형, 비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막 7분 내에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실수 없이 풀 때 5분 정도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빠듯하다 그러면 3분 정도 안에 풀면 좋은데 여유 있게 풀면 5분, 물론 가장 여유 있게 풀면 10분, 30분 이렇게 걸리겠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5분에서 3분. 그러니까 17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15번. 15번도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사전에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15번은 요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비분리와 결실 요게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요 유전자량에 대한 표를 주고 부모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상태를 보고 요 둘 중에 골라라 이거지. 그래서 요런 독특한 문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여태까지는 염색체 이 비분리만 항상 나오다가 작년부터 유전자 치환이 나왔죠.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왔고 결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정답률이 31%네. 이것도 많이 틀렸구나 애들이. 나 이거는 가볍게 넘어갔는데. 네. 하여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앞으로는 비분리만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결실도 해야 된다. 근데 결실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나올 만한 건 결실과 중복 정도? 전좌 나오면 대박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좌는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결실과 중복만 했는데 아 전좌 내면 대박이다. 애들한테 괜히 공포감만 심어주고 그래요. 일단은 애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요즘 관심 많으니까. 자, 그다음 16번은 이거는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서 익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난이도를 떠나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풀이법을 익혔으면 문제를 풀었는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파악해보면서 방향을 잡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점에서는 대리전자 두 쌍을 언급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전 문제는 첫 번째 조건에서 이 문제에서 다룬 유전 현상을 언급을 하니까 뭐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라고 하면서, 그럼 이 중기라는 게 M1 중기도 있고 M2 중기도 있으니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모두 한 개체의 세포들이니까 이 개체는 유전자가 기역도 있고 니온도 있고 리올도 있구나, 근데 왜 세포 가나다에 기역, 니온이 모두 없지? 개체 유전자가 모두 없으니까, 개체 유전자 일부가 없으니까 이해는 아닌가 보다라고 저렇게 제꼈을 것 같아. 그래서 M2 중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학생들이 눈여겨봤어야 되는 게 고개도 개는 지원기 원호토 형성, 나머지 한 개는 지원기 세포토로토 형성, 요게 이제 디귿선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애들은 디귿선제 많이 찍었을 것 같아. 이것까지 막 논리적 딱딱딱 따져서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일단은 전 이렇게 했었어요.
이 문제가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이니까 유전자는 네 가지를 갖고 내는 거고 그럼 핵상이 N인 세포라면 유전자는 최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럼 유전자 세 가지 이상 있으면 반드시 N인데 여기서는 유전자 가지 수만 갖고 보면 이게 N인지 N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가나다에 개체 유전자 일부가 없는 걸로 다 N을 잡아버리는 거지. 근데 이 N이 중기니까 이제 M2 중기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감수 분열 과정을 생각을 애들이 했을 거고 근데 1이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까 고민을 했을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뭐부터 생각을 해봤었냐면 이제 N들인데 암컷의 N은 이게 성염색체가 X밖에 없는데 수컷의 N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를 갖는 N도 있고 Y를 갖는 N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체 N들이라고. 한 개체 N에서 유전자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자체는 암컷의 N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성별이 바로 남자가 되어버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풀어나가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흐름상 잘 푼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한 풀이 뭐 해설강의에서 애들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아 잠깐만 네. 이거를 이렇게 지워지면 다 지우는구나 나는 일일이 다 지우고 있었어 아 페이지만 넘기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이걸 못하러 지워 이걸 못하러 지워 아, 답답해 죽겠어 아 연습 안 하고 있어 집에 아이패드 두 개 있거든요 우리 애들 던져가지고 나는 잘 못하겠어 아 근데 14번은 네. 솔직히 이거 애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풀기 쉽지 않을 텐데 특히 고3 애들은 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애들이 이게 뭐에 맡겼을 것 같냐면 2점이잖아 아 2점짜리 2점이니까 배점이 2점이야 애들도 이제 딱 상황 판단해서 맞출 수 있는 기본 문항 위주로 먼저 확실히 맞춰서 점수의 기본 배수를 잡고 어려운 문장 딱딱 하자 이렇게 해서 건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 많이 잡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17번 그치 이 유전 문제 5개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건 2점이고 그래서 도전에 몬 거지 근데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을 열심히 풀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N생 아니면 고3들은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본 건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 게 부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표현형이 같다 이거 없었어 유전자형도 안 주고 표현형 간지수도 안 줬어 그리고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다 그리고 자손 중에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애가 있다 만약에 이런 꼴로 학생들이 이런 스타일을 만약에 공부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현형 가지수에 따라 B값을 암기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지 수많은 케이스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중에 독특한 케이스를 암기를 시켜야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기 이제 다섯 가지만 했으니까 다섯 가지면 그 두 가지면 어차피 B가 1대 1일 거고 그리고 세 가지면 1대 2일 거고 네 가지면 모두 1이거나 또는 1, 3, 3, 1이거나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 가지면 1, 2, 2, 1이거나 또는 1, 4, 6, 4, 1 요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면 요 표현형 다섯 가지 갖고 일단 여기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전에 이거를 애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성견지명이 있네 성견지명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얻어걸려라 다 한 거지 겸손? 약간 한종철 선생님 적중강사에다 겸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가서 8분의 3이 나오는 걸 찍는 거지 학생이라면 근데 여기에서는 B값의 합이 8이니까 8분의 1하고 4분의 1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제껴버린 거고 아 그렇죠 B값의 합이 16이니까 16분의 1, 4분의 1, 8분의 3인 거지 걸리니까 요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확률은 16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8분의 3인데 16분의 1은 선지 없으니까 아, 없네 16분의 1이 두 개 중에 하나 맞지 근데 조건에서 8분의 3 하면 이걸 답으로 하겠냐고 그렇지 내가 학생이면 요걸 찍지 19번? 네. 19번은 할만해요 요거 작년 몇 번이었어? 13번이었나? 내가 번호 까먹었다 요거 유전자 두 개 합이거든요 근데 이건 EN에 복제된 상태 뚱뚱인 상태 난 뚱뚱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상태인데 6이 나왔잖아요 그럼 EN의 홀쭉이로 보면 3이라고 그럼 이건 동형적 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할만했어 그래서 정답률이 이건 꽤 높아 이거는 52%야 이거는 마지막에 애들이 좀 잘 풀었어 이건 잘한 것 같아 하여간 그래 이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습니다 없어요? 굿
너의 6월 모평 점수에 대한 참견입니다. 유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선생님, 유전을 채워하고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계도 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뭐를 더하면 좋을까요? 가장 질문 중에 난해한 질문을 던졌고, 선생님, 유전을 채워하고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도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건 하기 싫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리한 코멘트입니다. 본인도 답을 알고 있다. 가계도 문제를 확실히 잡고 싶어. 그럼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가계도를 풀어. 3개월 동안 푸는데 잘 안 돼. 6개월 동안 풀어. 그냥 삶의 루틴으로 공부를 박아 넣어야지. 특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해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해는 가. 그리고 기억은 남을 거야. 근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복수형에 치여서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게 돼. 근데 나는 이 친구의 이 질문이 뭐냐면, 한종호 선생님 못지않게 나는 괘씸한데, 얘는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과적으로 너무 다양한 거 같아요. 그게 정답이네. 그게 정답이야. 그치? 얘는 그래 힘들지 얘야. 원래 유전은 정말 힘든 문제야. 그러고 갈까. 근데 나 진짜 그거 못해요. 이거 내가요? 네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세포부전에서, 아, 이거 내가 이제 읽어봤던 그 질문이다. 아직은 6월입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나 진짜 나 바보 같은 게 내 집에 그 도어랑 그 비밀번호 누르는데 내가 한 3번 실수한 적 있어. 까먹은 거지, 내가 숫자를. 아, 까먹었다고? 나도 실수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뇌가 내가 딴 생각하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킬러, 신유형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출의 복습보다 차라리 선생님 엔제, 수축수환 등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신유형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선생님 엔제나 수축수환은 기본 베이스가 기출의 변형인데. 그지? 어, 좋은 얘기 해줘. 이 친구가, 그러니까 기출 복습이니까 이제 몇 회 독을 했냐. 그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첨언을 좀 하자 그러면, 기출을 많이 푸세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죠. 기출을 진짜 선생님들 수준으로, 그래서 남을 가르실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딱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몇 년도, 몇 년도까지 기억 안 해도 이건 내가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딱 도입을 해야 되는지 풀이가 머리로 촤라락 나올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까지 복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들 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가도 좋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은 기출 복습을 해야 한다 이 그럼 친구. 기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이 친구 이 얘기도 맞아. 차라리 엔제, 습득, 수완도 풀어봐야 되는데 기출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이 친구가 그걸 확실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이건 계속 풀어봐. 그리고 시 중에 있는 좋은 문제들 많잖아. 한종진 선생님 문제나 여러 좋은 문제들 내가 뭐 다 해가지고 많이 풀어봐. 모의고사 많이 풀면 시간이 되면 좋아. 근데 그거 시간 많이 들어간다. 국영수도 잘 잡아야 되니까 시간 밸런스 잘 생각해서.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너의 학습 방향에 대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잘 모르시죠? 네, 이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 뭐하여간 난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건. 요즘 학생들이 핫하다기보다는 거의 기본 상식? 어느 세대까지? 아, 20대? 네. 아, 내가 살짝 걸리는구나. 살짝이죠. 에너지 방향, 인식 방향, 판단 방식, 생활 양식이 있는데 두 선생님의 강좌별 MBTI를 확인하고 어울리는 강좌를 추천해주는 시간, 백호쌤의 강좌부터. 스피드 개념 완성반에 대한 소개인데요. ESTJ, 뭐 앞에 그 여러분들 뭐 이거 보면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 뭐 처음 봐서.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스피드 개념 완성반은 20강 좀 빠르게 개념과 스킬 문제풀이까지 좀 해주는 강의고요. 근데 스킬은 비중이 좀 낮아요. 예, 이제 지금 시기에 개념이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이번에 개념형 문제 뭐 한 10매 문제 나왔는데 10매 문제 정도 나왔나? 거기서 좀 한 몇 개 틀렸다, 서너 개 틀렸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걸로 싹 빈틈 메꿔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강의입니다. ESTJ, 스피드 개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름이 이거 학생이 돈 받아가지고 학생들 의견 줘서 강의 이름 잡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여간 제목은 그런데 INTP. 아까랑 좀 성격이 완전히 반대네요. T 하나만 갖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상크스는 14개 주제 분류하여 단계별 유형별로 스킬을 학습하는 강좌인데요. 뭐 선생님도 고난도 문제에 대한 그 스킬들이나 아니면 논리 뭐 직관 이런 거 많이 강조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고, 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 웬만한 문제, 그 14번 고거 하나 빼놓고는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됩니다. 요번에 문제들도. 요런 거 좀 들어주시면 좋고, 하여간 그래요. 그 스킬 자기가 고난도 문제 좀 못 풀었다 그러면 이런 거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by you in one. 한 개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ABO라고도 하는데, All by one 그렇구나. ENTP라고 요거는 정의 내렸는데, 박학다식한 편이며 끊임없는 도전을 축구. 박학다식이란 말은 조금 연결되네. 그러니까 이거 한 강좌 안에 개념을 빠르게 복습하고 스킬도 집어넣어. 스킬도 상크스에 있는 거 압축해서 집어넣어. 그리고 문제풀이가 많아. 특히 이제 개념용 모의고사는 그게 좀 있거든요. 14문제, 15문제만 모아놓은 거. 하여간 그래서 이건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데, 이 강좌가 내가 6월 말에, 내가 요즘에 이제 현장 강의 안 하니까 내가 좀 한가해.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거 오픈했다고 막 심적 부담 갖지 마. 상크스 안 했으면 그거 먼저 해. 이거 상크스 스피드 그리고 문제풀이 요런 거를 기출 문제풀이 제대로 했으면 올바원 이거 건너뛰어도 되는 거야. 고3 친구들. 너무 진지하게 했네. 끝! 제 강사입니다.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완성. 종철쌤의 속전속결은 이식감으로 빠르게 핵심 개념, 생명과학 1회도 이상 진행학습 추천. ISTJ는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며 매사에 철저한 성격. 저는 이제 스피드 개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쯤에 기본 개념을 빠른 배수로 듣는다 하더라도 좀 답답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냥 하면 어떨까 해서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잊힐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자분기. 종철쌤의 자분기는 핵심 문항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고난도 변형 문제풀이라면서 풀이 방향을 확실히 이끌어줌. 그래서 자분기 성격은 ENTJ, 철저하고 단호한 성격의 강자. 자분기는 저는 항상 하면서 항상 고민해 매년. 두 달은 집중해서 유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6월, 7월이 가장 애매한 달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강조했어요. 6월, 7월 괜찮아, 유전만 해라. 그런 측면. 로직 엔젠은 저도 6월 말 기간. 시간 단축 핵심 문항을 훈련하는 문제풀이 강좌. 로직 엔젠 성격은 ISTP.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와도 분석적이며 적용력이 가게 만드는 강좌. 자분기는 직전 연도까지와 수축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거라면, 로직 엔젠은 수축 플러스 수완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6평 요걸 반영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철철 모의고사의 뭐 시즌2, 시즌3 최종점 같은 거는 9평까지 반영하고, 엔제, 엔제라는 성격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과학 점수 참견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한중 선생님이랑 또 이런 분위기에서 또 얘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그리고 6월 모평에 이제 딱 포커싱을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현실적인 조언도 좀 해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는 우리가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되게 오랜만에 백호쌤 만나서 너무 기분이 일단 좋아서 더 밝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 대박하면 학생들한테 화이팅해서 기운을 한번 줘볼까요? 굿아이디어. 화이팅과 함께. 즉흥적인 겁니다. 수능 대박하고. 네. 수능 대박! 화이팅! 화이팅!